모든 사람에게는 즐거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. 현실의 어떤 부분은 즐겁고 또 어떤 부분은 괴롭죠. 어떤 사람은 싫고 또 어떤 사람은 좋습니다. 괴로운 일을 떠올리거나 싫은 사람을 생각할 때는 갑자기 힘들고 괴롭고 싫은 마음이 올라오죠. 행복한 일을 떠올리거나 좋은 사람을 생각하면 또 갑자기 행복해지고 사랑스러운 마음도 올라옵니다.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과 불행, 좋은 것과 싫은 것,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 등을 반복해서 생각함으로써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가 괴로운 사람이 되는 이 게임을 반복하면서 삽니다. 그런데 이 게임의 특징은 반드시 생각해야만 그런 괴롭거나 행복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점입니다.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을 때라도 잠깐 행복한 상상을 하면 금세 다시 행복해지기도 하죠. 이처럼 생각이 일어날 때만 우리는 그 즐겁고 괴로운 게임에 빠져들게 됩니다. 언제나 생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그 모든 행과 불행이 일어나기 이전에 아무 일 없는 그 상태에 가닿을 수 있는 것이죠. 사실 우리의 근원에서는 언제나 아무 일도 없지만 생각이 온갖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입니다. 그 행복과 불행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?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평화롭죠. 고요합니다. 그러다가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괴롭다는 환상, 즐겁다는 환상에 빠져드는 것일 뿐이죠.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라는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보십시오. 한 생각이 나를 휩쓸더라도 이 생각은 진짜가 아님을 문득 떠올려 보십시오. 생각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.
생각이 나를 휩쓸 때 그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생각이 없는 텅 빈 배경의 자리로 나앉아 보십시오. 곧장 아무 일이 없어집니다. 왜 그럴까요? 그 생각은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. 내가 생각할 때만 잠깐 작동하는 허상이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. 생각에 속지만 않는다면 언제나 생각 이전의 근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. 근원에 뿌리낼 수 있죠. 언제나 여여한 아무 일 없는 자리, 지구의 평화에 곧장 이를 수 있습니다.